전 세계 고루 분포되어 있는 나라들은 각자만의 개성과 특별함을 보여주곤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의 기준 역시 각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일본에서는 덧니가 귀여움의 상징 같은 존재라고 하고, 브라질에서는 엄청나게 큰 엉덩이가 수려한 얼굴보다 매력적으로 보는 경향이 크다고 하죠. 하지만 이보다 더 특이한, 한국인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미의 기준을 가진 나라가 여럿 있습니다. 오늘은 특이한 미의 기준을 가진 나라 또는 부족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11위 미얀마의 카렌족. 태국의 북부지역 치앙마이엔 목이 긴 부족 카렌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부족의 여성들은 6세부터 목에 롱넥이라는 것을 걸기 시작하는데, 이는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낸다고 해요. 목이 길수록 더 높은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독특한 문화의 시작이 되는 이야기로는 사나운 동물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시작했다는 설, 다른 부족에게 여자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시작했다는 설, 용의 후손임을 증명하기 위함이라는 설 등이 있죠. 설이 무엇이든 이로부터 시작된 문화가 지금은 매력의 척도가 되었다는 점은 참으로 독특한 것 같습니다. 와, 용의 후손? 나도 이참에 목 한번 늘려볼까? 12. 에티오피아의 카로족. 잔카마을 남쪽에 거주하는 카로족에 비해 기준은 화려한 바디 페인팅과 장신구 치장이라고 합니다. 물감으로 얼굴, 가슴, 팔, 다리 등의 다양한 그림을 그려 각자의 개성을 살린다고 하죠. 몸에 그린 패턴이 눈에 더 잘 띌수록 에너지가 넘쳐 보이게 그릴수록 더더욱 매력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거기다 카로족은 특유의 다양한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몸에 그려진 다양한 그림과 형형색색의 액세서리가 버무러져 이 부족 특유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 같군요. 9위 타지키스탄의 눈썹. 타지키스탄에서는 일자로 이어진 눈썹이 미의 기준 중 하나라고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일자 눈썹인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우스마 염색약을 통해 눈썹을 그린다고 하죠. 일자로 이어진 눈썹은 여성들의 우아함의 상징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네요. 물론 전 세계에 통용되는 미의 기준은 아니지만, 문화와 고립된 생활을 하지 않음에도 자신들만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8위 에티오피아의 아파르 부족. 아파르 부족원의 미의 기준은 이빨에 있습니다. 이빨이 뾰족하고 날카로울수록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얼굴에 상처를 내어 인위적인 흉터를 만듦으로써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아무튼 이를 깎고 상처를 내는 굉장한 고통을 감내해서 얻는 아름다움, 진짜 멋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러한 문화가 생긴 이유는 영적인 믿음 때문이라는 설도 있고, 다른 부족과 아파르 부족을 식별하기 위함이라는 설도 있답니다. 7위 인도의 하얀 피부. 인도인들은 피부가 하얄수록 미인, 미남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지는 카스트 제도의 여파 때문이죠. 상위 계층일수록 태양볕을 쬐지 않아 하얀 피부를 지니게 되었고, 하위 계층일수록 외부에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까만 피부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얀 피부일수록 자신의 신분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러한 문화가 굳어 인도인들은 하얀 피부를 선호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위 니제르의 와다베 부족. 목의 사회로 이루어진 니제르의 와다베 부족. 이 부족의 남성들은 매년 9월이 되면 눈에 흰자가 잘 보이게 입술을 까맣게, 눈에 띄기 위한 화려한 얼굴 치장을 하죠. 그 뒤 눈을 크게 뜨고 이를 드러내는 춤을 춥니다. 이는 성인식의 과정인데요, 여성에게 이를 통해 매력 어필을 하고 결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는 여성에게 남성스러움을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춤이라고 할 수 있죠. 화장법부터 춤을 추는 방법까지 정말 화끈하네요. 살짝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5위 모리타니의 비만. 북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 모리타니에선 뚱뚱할수록 더 매력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마른 몸매는 가난하다는 이미지가 있고, 통통한 몸매는 부와 건강의 상징이라는 이미지가 있다고 해요. 이런 문화가 생긴 이유로는 나라의 농경지 자체가 매우 적고, 잦은 가뭄으로 인해 식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보기 드문 뚱뚱한 몸매가 이 나라에선 굉장히 매력적이게 된 것이죠. 이런 특이한 미의 기준이 생김으로써 신기한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살을 찌우기 위한 캠프 같은 게 있대요. 이곳에선 우유를 리터 단위로 먹게 하며 킬로그램 단위의 쿠스쿠스를 토하더라도 계속 먹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 관련 보도가 엄청나게 나오기도 했죠. 4위 에티오피아의 무르시족.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원시부족 무르시족의 여성은 15세에서 16세 정도가 되면 입술 아래에 구멍을 내어 조그마한 접시를 끼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차 이 구멍을 늘려가는데요, 접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성에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고 하죠. 접시가 크면 결혼할 때 더 많은 수의 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해요. 보기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지만, 발음이 약간 새는 정도와 먹고 마실 때 살짝 불편한 정도 외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하며, 먹을 때나 아이를 볼 때 이 접시를 빼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위 베트남의 라우이 부족. 베트남 라우이의 부족원들은 치아를 검게 물들이는 것이 우아함의 표준이었다고 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귀족 만다린과 만다린의 가족들 역시 이빨을 반짝이는 검은색으로 염색했을 정도이죠. 이런 문화가 생긴 이유는 하얀 이빨은 유령 및 지하세계의 존재를 연상시킨다고 하여, 이빨을 검게 물들임으로써 초자연적 존재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관행은 현재 많이 쇠퇴하여 젊은 사람들에겐 찾아보기 어려운 문화가 되었다고 하죠. 2위 케냐 남부의 마사이 부족. 케냐와 탄자니아에 걸쳐 살고 있는 마사이족은 과거부터 사자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용맹스러운 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마사이족들에겐 정말 특이한 미의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늘어진 귓불에 얼마나 화려한 귀걸이를 많이 걸었는가 하는 것이
것입니다. 귀뿌리 어깨까지 뻗어있는 소녀의 경우 최고의 미녀로 간주된다고 하네요. 그럼 삼국지 유비가 가면 최고의 미남 외국인인가? 1위 나미비아의 힌바족.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막으로 유명한 나미비아의 2000년 이상 된 전통 문화를 고집하는 부족 힌바족. 그들은 정말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갖고 있는데요, 붉은 황토가루와 소기름, 허브를 섞어 오지떼라는 것을 만들어 피부와 머리에 붙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지떼라는 것은 뜨거운 태양과 각종 해충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아무튼 이런 특이한 외형으로 힌바족은 아프리카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부족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답니다. 근데 아름다움과는 별개로 여성들은 평생 목욕을 하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한 부족입니다. 근데 악취보다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고 하네요. 신기하지 않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자신들만의 고유 문화를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 참 부럽습니다. 한국도 만약에 이런 전통을 지켰다면 나는 머리에 상투를 틀기도 하고 코수염 턱수염을 길게 늘고 다녔을라나? 괜찮은데? 아무튼 세계의 독특한 문화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개성 넘치는 문화가 명맥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말차님들 정말 많이 사랑해요. 뿅!